백석대학교가 제1회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 대회를 최근 개최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대회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제1회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간 백석대가 총장배 대회에서 격파를 진행하는 등 격파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유일한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승인 격파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채공 도약 격파, 수직축 회전 격파, 수평축 회전 격파, 종합 격파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번 대회를 개최하며 태권도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발전한 것은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탁월하게 이끌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백석대가 우리나라 태권도 격파 부문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